자,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섹터는 원격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. 네, 들어볼게요. 네, 원격 진료는 당연히 뭐 기존부터 많이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고 업종입니다. 예, 코로나19 이후에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관련해서 뭐 보건복지부 소속의 뭐 민주당 의원,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급을 했고요. 사실 이 분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뭐 정권 들어서고 공약 발표를 공약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당연히 최근에 그 원격 의료 뭐 AI,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었어요. 네.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유헬스케어, 원격 진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에서 기업들이 펀드멘탈과 실적을 좀 확보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진행이 되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 또 주목받다가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다 이런 게 반복되면서 크게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련해서 당연히 주목하시고 중장기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지금 원격 진료, 유헬스케어 이 관련한 또 종목들 뭐 예를 들어 소프트센이라든지 뭐 비트컴퓨터 전반적으로 또 오늘 지금 좀 상승력이 보이는데요. 좀 몇몇 종목들은 좀 기술 분석을 좀 해주시죠. 네, 그러시죠. 네, 일단 그 좀 봐야 되겠죠. 네. 네,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차트상에서 보겠습니다. 네. 인성정보 한번 보겠습니다. 인성정보. 네. 자, 인성정보가 여기 보시면은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. 여기 지금 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. 전일에 갭 상승하고 난 뒤에 쭉 밑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. 세력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, 기관들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,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전혀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인성정보 당연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자, 두 번째 보면은 유비케어 한번 보겠습니다. 유비케어. 유비케어는 보시죠. 아직 오르지도 않았습니다.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흐름을 이평선 모아가면서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프트센, 그죠? 급등 패턴이죠? 네. 전날에 쭉 미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슴이 쭉 밀려서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쭉, 그죠? 밀어 올립니다. 자, 아직도 살아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, 하나만 좀 더 볼까요? 자, 비트 컴퓨터를 보겠습니다. 네.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않았습니다. 자, 이거 대표성인데요. 주봉을 한번 볼게요. 자, 느낌 어떠십니까? 주봉으로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? 네,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봉으로 보시면은, 그죠? 마음이 어떠신가요? 네, 그래서 마음이 힘드실 때는 주봉으로 한번 보시고요.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 그러면은 해당 이슈가 살아있다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역시 이들 종목들도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해당되는,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 보이는데 네네. 다른 종목들은 사실 실적과 지금 현재 또 주가 그런 상황들이 네. 뭐 조금 괴리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안에서 그러면 가장 주목하신 종목들은 어떤지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커버를 하고 있는 이제 커버라는 것은 이제 증권사의 조사 분석 기관이 리서치 그 기관이죠. 네. 리서치 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좋겠죠. 인성정보.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 헬스케어 사업은 하이케어 넷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하는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IT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. 헬스케어 사업 부분은 2020년 물적 분할을 해서 하이케어 넷으로 신설해서 물적 분할을 했는데 이 하이케어 넷에 대한 최대 주주가 바로 인성정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목을 받습니다. 지분은 70%를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되어서 좀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경우고요. 만성질환 관리 수입 창출을 뭐 또 하고 있고 원격 환자 모니터링 보험 수가 뭐 이런 내용도 긍정적으로 나와 있고요.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원격으로 관련돼서 항상 주목을 되는 게 이제 비트 컴퓨터와 더불어서 인성 정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인성 정보는요. 또 보면은 또 데이터와도 또 많이 또 관련이 있어요. 데이터. 그래서
최근에 이렇게 좀 한번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 좀 나온 중이 있었는데요.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, 관장님. 네. 네. 자,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준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. 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원격 의료와 그리고 로봇과 결합된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. 살짝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. 어제 한번 갭 상승했다 밀었는데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3,235원입니다. 하단만 좀 짧게 제안하겠습니다. 아, 3,040원. 3,040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진행하시고요. 손절가 네. 진행하시고요. 뭐 4,000원까지 예, 좀 대응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섹터 원격 진료 쪽으로 보고 계시고요. 그 안에서 인성 정보를 가장 또 매력 있는 종목으로 좀 보아 주셨습니다.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과경부 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